집중호우로 경북 북부 지역에 큰 피해가 난 지도 3주가 다 돼가는데요. 경상북도는 50년,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재난이 앞으로 더 자주 올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확실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 응급 복구율은 도로 교량 98.2%를 비롯해 전체 89.8%를 보이고 있습니다. 응급 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관심은 항구 복구와 예방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산사태 대응체계 혁신 태스크포스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제마을 구축 방안을 세우고 산지내 인공물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대규모 안전진단을 시작합니다. 또 실제 상황 때 신속한 전파와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보와 대피, 구조구급 체계를 개선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조직화해서 경보 전달이나 대피 과정에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민관 협력 체제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산사태나 홍수 위험 지역에 주택 건설을 허가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재난이든 사전 징후가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이나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난은 2중, 3중으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물망이 필요해요. 공무원은 도와주고 공무원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안전의 그물망을 하나 더 치자는 얘기예요. 극한호우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이 되고 있는 지금 항구적인 복구 계획과 재난 대비책을 얼마나 잘 수립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